철권2에 첫 등장했던 태권도 사범 백두산. 화랑의 태권도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요. 화랑이 군대에서 무단 탈영하고 레지스탕스가 되는 등 많은 골치를 서게서 그런지 백두산은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리차오랑과 동갑이기도 하죠. 정의를 실천하는 백두산에겐 우리가 몰랐던 막장 사연이 있었는데요. 백두산의 숨겨진 과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의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 출신이며 은퇴한 뒤 사고를 쳐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뒤 백두산은 가족들과 궁핍하게 살았고 도둑질까지 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백두산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보기 위해 감옥에서 탈옥을 했지만 백두산이 자신의 아버지를 실수로 죽이고 맙니다. 미성년자였던 백두산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태권도에 진지하게 입문하게 되었죠. 그 후 최고의 태권도 사범으로 성장하지만 백두산의 과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 찾아와 협박을 하는데요. 마샬로우의 도장을 격파하지 않으면 과거의 비밀을 누설하겠다는 협박이었죠. 당시 마샬로우의 도장은 인기가 높아 잘나가던 상황이었는데 백두산이 찾아와 그의 제자들을 박살내버리고 맙니다. 백두산이 찾아올 당시엔 마샬로우가 부재 중이었고 그의 도장은 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샬로우는 백두산을 원수로 여기며 철권에 참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백두산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가난한 개그 캐릭터로 전락해버립니다. 백두산은 원래 철권3 당시에 오고에게 습격당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의 반발로 인해 1년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군인들의 태권도 사범을 맡은 백두산. 이 당시에 군인맥을 총동원하여 탈령했던 화랑을 특사로 만기제대 시켜주기도 하죠. 철권5에선 화랑이 데빌진에게 패배하자 지옥훈련에 돌입하였고 철권6에 함께 출전하기도 합니다. 화랑은 인기가 많은 반면 백두산은 시리즈가 나올수록 비인기 캐릭터가 되어버렸는데요. 철권6 엔딩에서는 아자젤을 쓰러뜨리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백두산의 엔딩은 정사가 아니기에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철권은 시리즈가 새로 나올 때마다 설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 너 뭐야? 자리 먹과자야? 어? 아, 잠깐만! 그분은!